자, 그래서 민철이 명령문 배웠고요. 시작하겠습니다. Lie on your bed. Lie on your bed. 명령문은 무슨 시로 시작해요? 하다시요. Okay, lie의 두 가지 뜻. 거짓말하다. 또 눕다. 여기서는 눕다란 뜻의 하다시니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명령문이란 어떤 상황에서 쓴다? 말 그대로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하거나 이럴 때 쓰는데요.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도 있죠. 지금은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Lie on your bed 하세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Don't lie on your bed. Okay, don't lie on your bed.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다시 앞에 don't를 써서 don't lie, 누워있지 마세요. 이런 뜻이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augh loudly. laugh loudly. laugh의 뜻은 웃다. 웃다. loudly의 뜻은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무슨 시예요? 어찌시. 어찌 웃으세요? laugh loudly. loudly 하게 laugh 하세요. 크게 웃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t laugh loudly. don't laugh loudly. 오케이. 그다음에 활발한 인생을 즐기세요. Enjoy an active life. enjoy an active life. An active lif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의자에 앉지 마세요. Don't sit the chair. On the chair. Okay, on the chai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앉지 마라 했으니까 don't sit 했고요. 그다음에 눈을 감아주세요.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오케이, 입을 벌려주세요. Open your mouth. Open your mouth. 오케이, 그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마세요. Don't run in the hallway. Don't run in the hallway. In the hallw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in이 붙어 있으니까 붙어서 where가 되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하지 마세요. Don't play computer games. Don't play computer games. 하지 말라 명령문이고요. 그 다음에 슬퍼하지 마세요. Don't be sad.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얘는 왜 필요해? Sad가 어떤 시기 때문에? 오케이, 명령문은 무슨 시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하다시로 하다시로 해야 되니까 슬퍼하세요 하고 싶으면 Be sad. okay, 슬퍼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t be sad. don't be sad 해야 되겠죠. 행복해지세요. Be happy. okay, happy 어떤 시니까 be happy. don't be sad, be happy 이러면 되겠네요. 슬퍼하지 말고 행복해 하세요. Don't be sad. Be happy. don't be sad, be happy. okay, 착한 학생이 되세요. Be a good student. Be a good student. 나쁜 학생은 되지 마세요. Don't be a bad student. Don't be a bad student. 예, 나쁜 학생이 되지 말고 착한 학생이 되십시오. Be a good student. Don't be a bad student. 오케이, 여기 마찬가지. 얘가 왜 필요해요? 것이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What? 굿 스튜던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무엇인데 무엇이 되다 하고 싶으면 앞에 비동사를 쓰면 무엇이 된다 라는 뜻인데 되지 말라 할 때는 don't be를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리고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I have a parrot. It sits on my shoulder. 무슨 말인지 얘기해주세요.
I have a parrot. It sits on my shoulder. 무슨 뜻인지 얘기해주세요. 네, 2번. Sam will meet Kelly at the letter club.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Sam은 만날 것이다, 캐리를 웃음 클럽에서. 오케이, 3번. Speed Candy has a lot of vitamin C. 오케이. 네, 4번. We can't breathe. 네, 일단 봐라. 우리는 숨 쉴 수 없다. 그 물 아래에서. 물 속에서 숨 쉬. 안녕하세요. 5번. Yesterday I walked all day, so I feel tired. 뭔 소리예요? 어제 나는 하루 종일 걸었다. 그래서 나는 피곤을 느낀다. 패럿 뭔지 몰라요? 네. 앵무새. 아. 뭔 소리예요? 나는 앵무새를 갖고 있다. 그것은 나의 어깨에 앉아 있다. 네. 계속해서 요거 읽고 뭔 소리예요? James doesn't get up early. James doesn't get up early는 뭔 소리예요? 제임스는 일찍 일어나지 못했다. 못했다? 못한다. 못한다? 제임스 can't get up early야?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일어나지 못한다겠고, 일어나지 않는다. 제임스 일찍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라고 시키고 있어? Get up early. 뜻이 뭐예요? 일찍 일어나라.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They don't study English hard. 뭔 소리예요? 그들은 어려운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읽어보세요. Hard English. 이게 어려운 영어겠죠. 어려운, 단단한, 또 뭐가 있었더라? 힘든. 응? 힘든. 뭐 어려운이 힘든이고요. 다시 읽고 뜻. They don't study English hard. 뭔 소리예요?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뭐를? English. 영어를. 그들은 공부하지 않는다. 무엇을, 영어를, 어떻게, 열심히. 그들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시킬래요? Study English hard. 뭔 소리예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라. 오케이. 그래서? She doesn't clean the classroom. She doesn't clean the classroom. 뭔 소리예요? 그녀는 교실을 청소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명령할래요? Clean the classroom. 뭔 소리예요? 교실을 청소해라. 오케이. 계속해서? You aren't kind to your grandmother. You aren't kind to your grandmother. 뭔 소리예요? 너는 너희 할머니한테 친절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명령할래요? Be kind to your grandmother. 뭔 소리예요? 너희 할머니한테 친절하게 해라. 오케이. 그래서? He isn't quiet. 뭔 소리예요? 그는 조용하지 않았다. 안 된다. 오케이. 그럼 뭐라고 명령할래요?
Be quiet. 뭔 소리예요? 조용히 해라. Quiet의 뜻은? 조용한. 무슨 시? 어떤 시? 가지고 명령문 만들려니까 be 동사 붙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읽을 뜻? We ran in the, ran이겠지. We ran in the hallway yesterday. 뭔 소리예요? 나는 어제 북소리를 들렸다. 오케이. 너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우리는 어제. 오케이. 렌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렌의 과거요? 그렇죠. Yesterday가 있으니까 어제를 얘기하려면 누가 다 만들 때 다 요 부분 과거를 해줘야 되겠고 비동사라면 was, were가 여기 들어있을 거고 하다시라면 did가 들어가 있는 하다시의 형태겠죠. 자, 어제 복도를 막 뛰어다니니까 이제 네, 선생님이 와서 뭐라 그런 거야? Don't run in the hallway. 네, 복도에 뛰지 말라 그랬죠? 네. 네, 그러면 10번. I got up late yesterday. 뭔 소리예요? 나는 어제 늦게 일어났다. 그럼 엄마가 나보고 이제 오늘은 뭐라고 명령하겠어요? Get up early. Get up early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거 아니라면 Don't get up late. Yesterday는 넣을까 말까? 아니요. 너무 이상하죠? 네. 늦게 이러지 마요. 마라. 그래도 갑자기 어제 이러면 안 되겠죠.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Sally. Sally played a computer game late last night. 뭔 소리예요? Sally는 그 play 했었다. What? 마지막 밤에 컴퓨터 게임을 늦게까지. 마지막 밤이라고 하면 이상하고요. 어제 밤이라고 합니다. 셀리는 플레이했다 컴퓨터 게임을 늦게까지 어제 밤에. 셀리 어제 밤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 그럼 셀리 보고 뭐라고 명령할래요? Don't play computer game late. Don't play a computer game late. 무슨 뜻이에요? 컴퓨터 게임을 늦게까지 하지 마라. 오케이. 계속해서 케빈. Kevin made a noise in the classroom yesterday. 뭔 소리예요? Kevin은 소음을 냈다. 교실에서 어제. 오케이. 그럼 케빈 보고 뭐라고 명령할래요? Don't make a noise in the classroom. 오케이. Don't make a noise in the classroom. 교실 무슨 뜻이에요? 소음을 내지 말아라 교실에서. 교실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 오케이. 두고 했습니다. 다음은 뭐지? 다음 단어겠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